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주초부터 시장이 갭으로 뜨면서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코코넷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기 모호하고 기다리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언급할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는 게 이해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우려감으로 인한 조정세가 선반영으로 이미 시장에 적용이 되었었고, 공매도 재개 자체는 악재 해소로 해석되며 시장 반등의 트리거로서 작용해 줄수 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실적 가치주, 대형 우량주 위주로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포트에 실적 가치주 편입을 점검해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시장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수급이 쏠렸다라기보다는 이전에 비해서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은 하되 여전히 테마성 이슈 종목들에 대한 수요 역시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1분기 호실적과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토대로 기업 가치가 풍부한 종목들로 단순 대형주뿐 아니라 중소형 종목들로도 조금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단순히 실적 가치주라고 해서 대형주만 포트에 담기보다는 중소형주, 특히나 미래 성장 동력을 지니고 있는 가치주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쿠코는 그러한 종목 중 하나이다라는 생각이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다뤘었던 내용이죠. 여기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장의 신규 상장 붐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낸다면, 기업 가치에 대한 온전한 평가와 함께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 붐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고 최근 일부나마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전 매물 라인 사이에 끼어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이후 주가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입니다. 지금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상단의 매물 라인을 계속해서 소화해주면서 돌파를 시도할 경우 포인트가 되는 가격권은 65,5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가격대인데요. 직전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상장 초기에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가격대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당 가격 전후로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심리적인 요소까지 함께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장 초기에 나타났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작용이 되어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근 고점까지 해당 가격대를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65,500원이라는 이 가격 전후에서 이후에도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의 기준으로 작용해 줄수 있어 보입니다. 상승을 이어가면서 해당 가격권을 돌파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으로 인한 거품을 원활하게 걷어내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 쿠콘이라는 종목에 대한 가치적 관점의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우상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여기서 다시금 주가가 흘러내릴 경우, 하방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명확한 지지 라인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이 작용하면서 자리를 돌리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이럴 경우 어느 가격까지 밀릴지 모른다라는 우려와 동시에 시간적으로 반등까지 더욱 장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 되었건 지금의 상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가격권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흐름이 유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핀테크 산업군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인 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좋은 전망 기대할 수 있는 쿠콘.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견디면서 기업 가치를 온전히 주가로 평가받는 그 시기가 빨리 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쿠콘은 이후에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 다시금 영상 통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장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